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7월 30일 날 정말로 정말 힘들게 농협손해보험도 그렇고 중간에 흥국화재 51만원 플랜도 그렇고요. 정말 7월달에 나름대로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자, 7월달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설계사분들 마감 잘 하셨나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아니면 저에게 가입을 했건 다른 유튜버한테 가입을 했던 간에 가입하신 상품 마음에 드세요? 자, 그럼 저 보호망이 7월달은 다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8월달의 신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이 과연 8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호망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자, 일단은 보장왕의 업적이에요. 일단 자녀보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보험, 그 다음에 종합보험, 그 다음에 간편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니까 이렇게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DB손해보험 하면 수수비 최강자, 수수비 보험 하면 DB손해보험인데요. 다른 보험사 상품들은요, 자세히 보면요, 질병 수수비에서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라는 수수비는 쳐다보지도 말라 전하라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백내장 대장 용종은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서는 백내장 대장 용종이 제외되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절대 만만치가 않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DB손해보험요, 종수수비도 그렇고 질병수수비도 그렇고 백내장 대장 용종 약간 꼬인 말 제일 싫어해요. 이 모든 게 통 크게 보장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백내장은 연간 수술건 수가 68만 건이에요. 그리고 대장 용종은 125만 건이고요. 엄청난 진짜 숫자죠. 근데 이 부분들은 DB손해보험에서 통 크게 보장을 해주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이나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DB손해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질병 수습이 대장 용종 차별 여부 이 모든 게 보장이 되고요. 치행 요식금 제한결계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기 때문에 질병 수습이 종 수습이 모두 다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A사, B사, C사는 모두가 매회 지급 보장이 되긴 하지만 일단 생명보험 약관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치액 요식금 제한절기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내장, 대장 용종은 제외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월에 수습이 가입의 최적 시기예요. 일단은 8월 17일 날 제가 그 점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질병수수비가 보험료가 약 그 보험료 무해지 10% 환급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종합에 이제 완전히 노스코링이에요. 연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최적의 일단은 8월 13일 전까지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아이러브 건강보험이에요. 일단은 비태아 1위 자녀 어린이 보험인데요. 일단은 7월달에도 그렇지만 3022 플랜이죠. 30세까지 내혈관 허혈성 유사암 2천만원 플랜 이게 13일까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내혈후유 보장을 가득 채워서 고객님을 위해 든든해라. 내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 통크게 보장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갑상소암, 여기서 보면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용량 어떻게 보면 암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암 또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30이에요. 내혈후유 보장이 필요한가요? 20대, 30대의 암환자 중 갑상소암이 절반 이상이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허유 진단 시 해당 담보 가입금에 플러스 11대의 사유가 평생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안 내고 또 보장 내용은 튼튼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러브 건강보험이요. 일단 17일날 역시 개정이 되고요. 어깨 최저 무해지 10%형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 지침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DB손해보험에서 유지를 하고 싶어도 야 금융감독원에서 야 너희들 판매하지마 판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혈유 암 2000, 유사암 2000, 내혈관 허혈성 2000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계속 받는 편협 항암 치료비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암 수수비, 내혈관 허혈성 수수비 이 모든 게 가져가도요. 아이러브 보험료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60%에서 89% 저렴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농협손해보험이 가성비 굽 정말 저렴하긴 하지만
농협 손해보험 25세 전에는 농협 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25세 이후로는 아이러브 건강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두 개 회사를 같이 혼합해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농협, DB손해보험 본인의 니즈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 보험이에요. 13일까지만, 이 13일이 뭐죠? 누에지황평 10%가 이제 13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완전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연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질병수두비, 암수두비, 뇌혈관, 허혈성수두비, 보통약관, 이게 다 일단은 노스코링으로 가입이 된다. 자, 동일한 보장, 각사 최저 무해지로 비교해봤더니 타사에서 10%보다 알뜰한 무해지가 50%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중에서 1 플러스 1 한도 업, 보험료는 다운시켰어요. 일단은 2대 진단비와 그리고 평균 가입금액이 정말 내외가 허해서 충분하고요. 생각보다 적은데도 도대체 why? 일단 가입한도도 적고 보험료가 부담이 돼요. 이러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일단 100세 보장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20년 보장 1,000만원, 이 모든 게 2,000만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000만원, 묶고 더블로 갈게요. 암진단금 유사함 1,000만원, 이렇게 되시면은 남성 40세 기준으로 고작 달랑 47,000원, 여성은 43,000원, 50세는 73,000원, 여성분은 59,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일단은 11개 회사 비교하면 두세 시간 걸리니까 변화되는 부분만 팩트 있게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7월달과 6월달과 변동이 없다. 그래서 빨리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부위별 암진단계의 연계 완화예요. 일단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위암, 남성 생식기암, 여성 생식기암, 그 다음에 폐암, 유방암, 감, 담낭, 담도, 비뇨기관, 그 다음에 대장, 소장, 항문암, 이 모든 게 부위별 암진단금이 1종 가입 시 1,000만원, 2종 가입 시 2,0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감액 없는 소액암, 90일 이후에 100% 보장이 돼요. 자, 타사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90일 있어도 감액기간이 없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감액기간이 있거든요.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인데요. 난리 났어요. D사, DB손해보험에서는 1년 전에는 50%가 없고요. 90일만 지나면 모두 다 통크게 100% 보장이 되고요. 유사함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감액기간, 면책기간 없이 100% 보장이 된다. 하지만 타사는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DB손해보험이 짱! 굿굿굿! 자, DB만의 유일한 보장은 널리 보장받도록 하라. 다빈도 수술 2위가 척추수술비예요. 무시무시하게 증가하는 척추수술 정말 많이 하죠. 특히 디스크도 그렇고. 하지만 척추수술비 관여 비관여 구분하지 않을게요. 통 크게 30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다. 자, 참 착한 간편건강보험이에요. 335 유병자보험인데요. 일단은 2대 질병 일단 많이 걸리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많이 걸려요. 2대 진단비 보장한도 60세에서 61세까지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데가 K사, 그 다음에 H사도 보장이 되지만 H사는 뇌혈관 900만원, 100만원이 뇌졸중,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900만원, 급성신경성이 100만원 되지만 D사에서는 K사와 동일하게 암,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이 모두 다 1,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보장 내용도 좋기 때문에 60대 이후로는 D사의 상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간편보험료 알뜰 순서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D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H예상, 현대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B사, B사가 어디죠? KB손해보험, 가장 보험료가 비싼 데가 메리츠, 빨간색. 그래서 DB손해보험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운전자의 기본은 합의금과 변호사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출시가 되는데요. 10주에서 20주 미만 시에 8,000만원, 최고 사망 시에 1억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보장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비도 출시가 되었어요. 더욱 유능해진 변호사 선임비를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라갔고요. 법원의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시 기존의 미보장이었는데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또한 일단은 시세 하락이나 아니면 외제차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열려서 여러 가지 운전 중 포트롤 사고에 대해서, 예, 포트롤 사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더블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부치와 여러가지 상해담보를 넣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 좋은 운전자 보험에 이제 간편보험도 탑재가 되는데요. 여러가지 다 이제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8월 13일 무해지 보험이 13일날 마감이 되고 17일날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상품이 다
손해보험이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D사의 상품으로 한번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장왕이에요. 우리 보장왕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보장왕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보장에 대해서 왕이다. 보장에 대해서 왕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보망에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간편보험은 업계 유일하게 심장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요. 종합에서는 심장질환 수술비가 통 크게 3,00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자녀보험은 신수술비 7종, 간염병 담보가 아나필라시스, 또한 격리시 입원비가 탑재가 됐다. 자, 8월에 판매 전략이에요. 일단은 하감, 코다, 고매성, 7종 수술비, 일단 6월달에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보장이 됐지만 솔직히 업계에서 그렇게 반응은 솔직히 되게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려운 담보들은 솔직히 가입을 잘 안 하고요. 물론 신의료기술이고 있으면 좋겠지만 썩 그 보험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다. 자, 335, 325 일단은 그 유병자 보험 많은 사람들이 KB손해보험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셨고요. 피부치 보상 기주도 KB 서류, 타사에서는 기도 이런 게 통 크게 보장이 되고, 암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톰프 여러 개가 고지만으로 아주 저렴하게 무할증으로 가입이 된다. 자, 수신 내암 치구 평하 되게 어렵네요. 치구 평천하. 예, 일단은 KB 손해보험이 약간 아까에도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수신 내암 여러 가지 담보가 지금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게 좀 예전에 3월 달에 15% 할인된 거 외에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신 7종 수술비 자녀보험 신규 탑재 메리트처럼 갈려나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이프 시술, 감마나이트, 다빈치 로봇 수술, 고주파 부정맥, 매회 주는 질병 수술비, 네, 코의 색전술 이런 게 해서 하감, 코, 다, 고, 매, 성 솔직히 어렵죠?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전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업계 유일하게 간편보험에도 심장질환인 진단비가 탑재가 됐다. 자, 대장전망내암 딥코드는 오직 K사만 아니에요. H사도 똑같이 일반암에서 포함이 되고요. 대장전망내암 딥코드면 모든 보험사가 유사함이나 소외감으로 보장이 되고 대장암만 C코드인데요. 대장전망내암 딥코드 받아도 KB손해보험을 일반암에서 보장이 됐다.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정맥, 백내장, 협진증, 뭐 관낭동맥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고 편도염, 대장용종, 대장용종이 좀 적긴 하네요. 그다음에 충수염, 그다음에 뭐 담석증, 위용종. 예전에는 정말 두 주기 제가 그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두 주기 수술비 보험, 또 하나는 일단은 뭐 21대 다빈도 질환이나 112대 중복해서 가입을 해서도 가입 금액이 컸는데 지금은 약간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렇게 썩 메리트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요 수술비 타사 비교해도요, 일단 KB손해보험이 6,76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된다. 심장질환 수술비, MD 수술비, 종수술비, 일단은 종수술비는 지금 농협손해보험이 1종에서 60만원, 2종에서 180만원, 3종에서 300만원, 4종에서 600만원, 5종에서 1,800만원 보장이 돼서 7월달에 정말 많이 팔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KB손해보험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빈치 로봇 암수술비도 KB는 3,000만원까지 주지만 타사에는 2,000만원, 2,000만원, 디사만 1,000만원만 보장이 된다. 자, 자궁건조 하이프 수술은요 200만원 보장이 된다. 근데 타사도 보장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특약이 없고 싸워서 받아야 돼요. 근데 해주긴 해주는데 일단 K사에서는 담보가 탑재가 돼서 그냥 대놓고 준다. 자, 당신이 몰랐던 암보험의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는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일을요. 갑상선한 지난 10년의 기억, 일단은 2006년도에 전 보험사가 유사함이 제외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한국인의 암의 압도적으로 1등이 갑상선암이에요. 2006년에 가입 안 하고 10년 후에 엄청나게 후회했다. 맞아요. 대장전망내암도 다가올 10년의 기업. 일단은 21년도에 지금 대장전망내암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KB손해보험만 일반암에서 포함이 되고요. 일단 WHO 경고해요. 발병률이 200% 증가. 정말 2039 한국인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딥코드가 보장이 되는 대장전망내암, 예, KB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년 후 일어난 일을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대장전망내암 딥코드 이제 여기 보시면 4,000만원, 그 납입 면제도 되지만
타사선은 보장이 안 되고요. 결장의 제자리 암종, 일단은 4천만 원 플러스 납입 면제가 되지만 타사에서 보장이 안 되고요. 직장의 제자리 암종, 일단은 그 K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만 타사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대장 전망 대함인 일반암에서 포함이 되는 KB 손해보험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자, 신장질환도 일단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일단 KB 손해보험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고요. 타사에서는 거의 다 신장질환 보장이 안 해준다. 그리고 이제는 유병자 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기왕요 보상해주고 매해주는 간편 심장질환의 수술비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 이런 거 모두 다 수술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 자, 신장질환은 이렇게 해서 모두가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타사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보장이 되죠. 여기 보면은 기타 형체의 심장병, 아니면 부정맥, 심증병증, 그 다음에 대동맥 협착, 이런 게 다 심부전증, 이런 게 가장 많이 걸려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또 가장 많이 걸린 게 협심증, 이런 게 다 통 크게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KB 손해보험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3040 골든 레이드 플랜이에요. 여성을 위한 보험인데요. 여성암 집중이에요. 유방암이 무려 1억 5천만 원, 그 다음 여성 생식기암이 1억 7천만 원, 그 다음 갑상선암이 1억 5천만 원, 여성 생식기암이 3,100만 원, 하이프수도 200만 원, 요실금도 50만 원, 갑상선 기능 저하증 100만 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자궁 적출수도 그렇고, 통 크게 보장이 되는 게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고 가입금액이 크다. 그래서 KB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4세대 풀 수수비를 넣으시면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월에서 10월 벌초나 성묘기간에 아나필라시스 진단받으면 통 크게 200만원까지, 여기다가 응급실 내원비 연간 1회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나필라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백신 외에 다양한 요인으로 아나필라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 동안에 약물을 치료하든 곤충에 대해서 전염이 됐든 운동을 잘못했든 투석에 의해서, 그리고 벌쏘임으로 인해서 아나필라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3년간 벌쏘임이 16,051명이에요. 그래서 산소나 벌초할 때 무조건 있으셔야 된다. 자, 간편보험의 수심 내암 3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게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두비나 신장질환이나 뇌질환이나 암진단금 이런 모든 게 KB손해보험과 함께 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통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3356070 플레이인데요. 신장질환, 그 다음 뇌질환 2,000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신장질환 수두비도 2,000만원. 그래도 정말 파워풀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35, 일단 3만원 싼 암, 뇌, 심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가져갈 수 있는 게 3만원이며 슬기로운 간편 경화증 보험을 가입이 되니까 일단 K사로 간편아이들 안보험이든 무서울 안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도 240원만 더 내면 허혈성 신장질환에서 신장질환 수술비로 폭넓게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도 준비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뭐 운전자 보험도 무거지 플랜으로 해서 뭐 여러가지 피부치도 보장이 되고, 상해담보나 골프담보 이런게 다 뭐 홀인원 300만원, 알파트로스 300만원, 골프용품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KB손해보험과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자, 8월의 영업준비 8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종부터 7종의 매력적인 탈바꿈, 두 번째는 비급여, 3종의 티약이 여러가지가 신설이 되었고요. 자, 잠시만요. 네, 파스펜서. 자,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 자, 네 번째는 특정 외상선 손상, 상해로 인해서 뇌손상, 뇌출혈, 장기 손상까지도 모두 다 통크게 보장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역시 좀 전에 설명드렸던 K사와 똑같이 아나필라시스. 여섯 번째는 뇌마 어린이 보험이 무해지가 10% 시원하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통합, 유사암, 이대 질병이 유사암, 뇌혈과 허혈성 통크게 3,000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다 1,000만원씩 달랑 고자. 여덟 번째는 전연령 질병수술비가 최대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메리츠만의 큰 장점이 있다. 자, 메리츠 화재는 8월 4일부터 렛츠고! 자, 1종부터 7종까지 수술비가 매년 3회예요. 1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뭐 이왕 통크게 하면 회당 지급해야지. 뭐 매년 3회 달랑 고자? 물론 같은 수술비를 같은 부위에 3번 이상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통 크게 보장이 되는 거 좀 이렇게 3번이 아니고 매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Q코드 선청 질환 보장이 가능하고요. 흡입 천자는 타사에서 보장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통 크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수술, 복부 장기 내시경 면책 기간 30일이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60일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배동백술, 그 다음에 추간판, 창산봉합술, 수면무호흡증, 코골이죠. 이게 통크에 90만원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보장이 안된다. 요거는 인정해드릴게요. 자, 갑상선 결절, 그 유방무로, 작은 근종, 여성 비급여 치료도 단독 보장이 되고요. 고주파 열치료도 110만원. 원래 그전엔 1000만원 됐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네요. 손해율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만모툼이에요. 28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하이프 시술도 200만원까지 된다. 자, 이건 좀 전에 K사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성 특정 3대 질환 보장이에요. 갑상선 고주파열, 그 다음에 유방, 뭐 진공 보조장치, 이용 절제술, 작은 근종, 고강도 초음파 절제술, 이 모든 게 연간 3회로 보장이 통크게 되는데, 이 모든 걸 해봤자 40세 기준으로 3만원, 50세 기준으로는 6천원 비싼 36,000원으로 보장이 된다. 자, 똑소리 태아보험이에요. 일단은 태아보험 체크하셨나요? Q코드로 보장되는 1종부터 7종, 선천질환 수술비, 그리고 출생 위험보장, 일단은 선천질환 Q코드로 보장되는 1종부터 7종까지 모두가 이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1종에서는 30만원, 일단은 농협은 60만원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6종은 1000만원, 그 다음 7종은 2000만원, 연간 3회로 보장이 된다. 자, 매회 보장되는 선천질환 수술비예요. 매회 40만원, 매회 800만원, 다발성 선천질환, 그리고 특정 선천질환, 이 모든 게 보장이 되고요. 출생위험 보장도 통크게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하지만 동종업계인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50만원, 1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변호사 선임비도 3000만원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운전자 이제 보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타사도 거의 다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이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병력으로 가입지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325처럼 1개월만 지났으면 무조건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뭐 타사도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고요. 가족교통사고 예, 320만원, 휴가 중에 자주 발생되는 피해사고, 법적 보호와 그냥 혹시 모를 피해사고로 준비까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상 70만원, 가족 동승자 부상 이제 50만원, 피부치 200만원. 하지만 휴가를 가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가에 가야지 보장이 되는 거지 휴가 안 가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외산성 뇌출혈 약 2배 이상 많다. 질병으로인한 뇌출혈보다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뇌출혈 진단. 이제 가입한 보험에 질병으로 뇌출혈밖에 없어요. 이번 사고로 뇌출혈 진단 시에 보장 불가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크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외상성 손상 200만원 보장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후유증 아나필라시스 쇼크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응급실 내원할 때 플러스 알파 10만원 더 준다. 그 노로 로타바이러스도 30만원, 독감도 2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무해지 50% 어린이라면 시원하게 10% 할인해 드릴게요. 일단 어린이 보험 무해지 50%형 보험료 10% 할인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95,000원인데 타사 같은 경우는 무해지 10%형이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메리츠는 약간 좀 보험료가 10% 할인이 됐다 할지라도 보험료가 좀 왠지 모르게 K사나 D사나 N사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우니까 일단은 뭐 어린이 보험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좋지만 뭐 뇌동맥류 협심증, 외상성 뇌출혈, 폐질환, 백내장, 디스크, 하지만 타사의 가입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아니다, 생활질환 진단비다. 충수염, 녹내장, 위, 대장용종, 대상포진, 급성 A, B, C, 갑상선 한지증, 요로결석, 내 척수, 내 수막염, 통크에 보장이 되는데 일단 타사보다 가입금액이 좀 비싸다. 1, 2만 때 저렴한 거 뭐가 있을까요? 30세 이전에는 여러가지 했고 수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서류 무담보로 만성질환에도 딱 맞는 암백 6천. 일단은 일반은 100만원에 유사암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만원의 행복에 아주 저렴하게 유사암 플랜이 가능하다. 수술 안 해도 용종 진단만 있어도 60만원인데 요즘에도 용종 제거, 용종 진단을 다 수술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그 3000만원, 뇌혈관 6000만원, 암 치료비 1억, 유사암 3000만원, 허혈성 6000만원, 1종부터 6종, 7종까지 6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 뭐 화재, 누수, 태풍 이런 것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시골절 치료비도 1000만원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수술로 인한 골절 이 외에도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그냥 골절 진단받아도 1000만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좀 꼬여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조금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구성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매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 압도적인 1위인 현대해상, 또한 유병자 보험 333, 중화증이든 경화증이든, 그리고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수술비, 또한 뇌혈관 허혈성,
부정매 실무자측이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현대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 되는 부정맥이나 뭐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생활질환 이 모든 게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아나필락시스는 쇼크는 일단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나 KB 손해보험, 메르츠에도 탑재가 되는데요. 이 모든 게 예, 보장이 되지만 일단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현대해상만 오로지 이제 5만원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심장질환 비교를 지겨우시죠? 그래도 원조는 달라요. 2% 부족한 후속작의 비교. 일단은 부정맥 심무적증, 그리고 심장 판막 보장. 부정맥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아이 사구죠. 기타 심장 부정맥 보장도 유일하다. 하지만 비사나 다른 이사는 보장이 안 된다. 그 여기 보시면 기타 심장 부정맥 보장 여부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일단은 기타 심장 부정맥이 14만 명 이상 일단 진단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현대는 보상이 되지만 타사는 안 된다. 자, 심장질환 진단부터 수술까지 완벽하게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필라시스나 특정 감염병 이 모든 게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남성 30세 기준으로 34,000원, 40세는 뭐 45,000원, 50세는 61,000원인데요. 여성분은 비교적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보장보험료를 보면 연령별 성별 우선 필요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40세 기준으로 또 50세 기준으로 대상포진 암환자의 약 3배, 대상포진 환자는 약간 74만 명이에요. 그래서 워낙 높기 때문에 대상포진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대해상에 놓치지 마시고요. 생활질환 보장도 강한 퍼펙트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대상포진 진단비, 그리고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 300만원, 300만원, 여기다가 통풍 진단비 500만원까지 넣으셔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유병자 간편 상품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1, 2, 제가 좀 전에 설명, 제가 7월 초에 설명드린 대로 1, 2, 일단 가장 저렴하고 경화증이요. 그 다음에는 중화증.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데가 325, 그 다음에 3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간편고지는 일단은 333 경화증은요. 이번 수술은 뭐, 최근에 3개월 이내에 다 똑같아요. 하지만 3년 이내에 계속해서 뭐 6일 이내 입원이면 안 되고요. 30일 이상 약복용은 안 돼요. 근데 그 대신 3년 이내 6대 질환 진단 입원 수술만이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333 중화증은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 6대 질환 똑같아요. 325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이면 가입이 되고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 315는 가장 보험료가 비싸요.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뭐 납입면제 뭐 여러 개도 같이 껴져 있고요. 납입기간, 그 다음에 비갱신형, 갱신형, 보장 만기 다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요. 자, 간편한 1233나 건강보험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최저의 보험료, 유병자보험, 5년 이내 NO, 3년만 6대 질환만 아니면 착한 간편 타사는 5년인데 3년만 지나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시운 인수 267가지가 이제 경증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가도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은 좋게 넣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뭐 뇌졸중 각각 1,000만원씩, 근데 급성신경세 허혈성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심뇌혈관 수두비와 표적치료, 질병수두비, 상해수두비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84,000원. 하지만 A사는 12만원, 거의 뭐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고요. 이제 20년간 곱하면 889만원 차이가 난다. 그리고 B사와 96,000원 차이, 그리고 이제 335 D사와 거의 95,000원, 20년간 곱하면 뭐 26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저렴한 현대해상으로 가져가는 게 정답이다. 자, 드라마로 보는 태아 선천성 질병 사례예요. 출생 전에 식도 폐쇄 의심, 출산 후에 식도 폐쇄 추 39 진단받고 중환자실 입원했어요. 이게 선천성 질병이라면 중환자실 입원 일단 안 된다고요. 하지만 현대는 가능하고요. 신담보, 아나필라시스 쇼크, 급성 신우신염, 척추 측마증 이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8대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8대에서 9대 하나가 더 올라갔어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이거 넣으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 큰 장점이 있다. 나머지는 뭐 큰 메리트가 없고 예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전자 보험은 현대해상 많이 알아주죠. 운전자 플러스 상해담보 1종부터 5종 수수비가 보장이 되고 뭐 골조 부목 그 다음에 차량 시세하라 그 다음에 차량 유리교체 그 다음에 중과시 피해 중대한 특저 외상성 이게 모두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수심사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대상의 인수심사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8월달이긴 하지만 이제 그 7월달이랑 큰 변동상이 없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8월달에 어떻게 신상품이 나온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볼까요? 자,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 리틀 파트너예요. 자녀보험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신담보 선천성 Q코드 수술 2번 응급실이 보장이 되었고요. 50년 갱신도 나왔어요. 참 별의별 거 많이 나오네요. 납입 면제도 확대가 됐어요. 8종에서 10종으로 많이 보장 혜택이 넓어졌다. 자, 인생의 가장 왕성한 활동 시기는 50년까지 쭉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년 갱신 상품이 나왔고요. 일단 비갱신형이랑 보험료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하면 50년 갱신보다 당연하게 비갱신형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납입 면제 사유도 8대에서 10대로 올려졌어요. 그래서 질병 후장이 50%로 낮춰졌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심혈관, 그 납입 면제가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딱 한 번만 갱신하면 평생 보장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보시면 여기서 태아 보장의 핵심이 선천성 질환 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보장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 보험왕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하세요. 일단 보면 유병자 사용일당이 일단은 3년 삼성화재가 20년 갱신으로 남은 뭐 인생에도 최소한 한 가지만 걱정이 이제 덜어해 드리겠습니다.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 단 1원도 내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상해 중환자실 그다음 간병이 10만원 일단 저번 달이랑 7월 달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쭉 끝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는 수수비 일단 1종부터 8종까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대 주요 관열 그 다음에 2대 주요 귀관 비관열 모두 보장이 되고요. 115대 수수비가 탑재가 됐다. 이게 뭐 40세 기준으로 뭐 2만원대밖에 안 하고요. 50세 기준으로 39,000원 60세 기준으로 남성 51,000원 여성 47,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간편보호 이제 66세에서 70세까지 원래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8월달에도 장사가 안 됐는지 연장이 되었네요. 이건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10만원 정도 간병인을 쓰면 공동간병인을 써도 한 사람당 2만 몇천원 되거든요. 그러면 7만원 미만 시에는 50%니까 10만원 있으면 5만원 보장이 되고요. 간병인이 사용일당이 7만원 넘게 됐다. 그 통크기에 1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더 힘이 되는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어깨 안도 부위별이 이제 암진단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암진단급 다비치 로봇 수술 일단은 K사만 보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보장이 되고요. 대장 점막내압 대장암 모두가 암진단급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KB 손해보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삼성화재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대장암 플랜이에요. 암진단금 1,000만원, 두 번째 암진단금, 두 번째는 솔직히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걸려도 쉽는데 두 번째 왜 넣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다. 자, 유방암 생식기암 플랜이에요. 닫아 있어. 여성 소외감. 그래서 암진단금 1,000만원, 두 번째 암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유방암 2,000만원, 여성 생식기암 2,000만원, 대장암 소외감이 모두 다 2,000만원 통크기에 보장이 되는 게 보험료가 뭐 17,000원, 뭐 2만원, 그다음 25,000원 아주 저렴하게 된다. 자, 삼성화재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휴가철 안전운전 하시고요. 삼성화재 쿨하게 코로나 걸렸는데 뭐 운전하고 외곽이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보험료가 일단은 뭐 다 넣어도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차대차 뭐 시세하락 요거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좀 전에도 DB나 그 K사에서 자 차량 유리 교체 시도 보장이 되고요. 침수 그 다음에 언더코팅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운전자 더 심플한 플랜 뭐 이런 거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청약서 자필 서명 일단은 삼성화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큰 메리트가 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7월 달에 핫 이슈인 종수집에서 1종에서 60만원, 2종에서 180만원, 3종에서 300만원, 4종에서 600만원, 5종에서 1800만원 보장이 되는 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7월 달에 화제였습니다. 매우 지금 종수집이가 최대 18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는 최저,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일단 가성비구 건강보험도요, 최고 종수수비가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유이트 플랜, 내열과 허혈성 심장질환도 수수비 연계 조건이 없다. 자, 농협의 보장이 좋은 게 뭐냐면요, 타사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지나면 연체가 되고 실효화되고 보장이 안 되지만, 농협은 그렇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2개월만 지나면 실효가 돼서 보장이 안 된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은 3개월까지는 보장이 가능하고요. 일단 보험왕이 농협손해보험 일단은 업계 그 지금 영업 비율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210.9%로 RBC 비율이 일단 가장 높기 때문에 탄탄하다. 그리고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부지급률이 0.72%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부지급률이 덜 적다. 다시 얘기하면 보험금 지급이 잘 된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보장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병 구장에 원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1억만 가입이 되는데 두 구자로 두 개 가입하시면 1억, 1억, 2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상품 구성은 깨알 같은 것이 이거 읽으셔도 잘 모르고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품이 있다. 뭐 다손 플러스 계속 지켜주는 안보, 뭐 투패스 초간편, 뭐 소득 보상, 네, 헤아림 시니어, 뭐 여러 가지가 보장이 있다. 자, 2021년도 8월 달에 농협 손해보험은 일단 가성비 9 플러스는요, 질병 후유장애가 합산해서 2억까지 보장이 되고, 질병 상해 후유장애가 수술비가 업계 최고 금액 1800만원, 가성비 9 건강 플러스는요, 1호종 수술비가 1500만원까지 300만원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큰 메리트가 있다. 간병인 지원 일단 운전자 담보도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솜 플러스도 다솜도 무형계다. 그래서 유이트 플랜 7만원 이상이면 무형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지금 질병부장이 2억까지 보장이 된 건 정말 큰 메리트예요. 그 질병수습이 1호종이 최대 20세 전까지는 1800만원, 20세 이후로는 그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암진단금, 유산 3천, 뇌혈관 5천, 허혈성 5천, 여기서 8월 13일까지 무해지 10%형이 금융감독원에서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13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여러가지 플랜에서 설명해드린 건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저한테 설계 의뢰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설계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해드리고 그때 보험료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가성비구 건강보험이에요. 일단 일반암 진단금, 유산, 질병후유장애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도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다솜도 무형계다. 유이트 다솜 플러스 보험료 7만원 이상이면 무형계고요. 암진단금 질병후유장애 5천, 2대 질병 2천, 71대 300만원 이렇게 나면 별로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장이 정말 통 크게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고지만으로 할증 없이 가입이 가능한 일단 암보험이에요. 고혈압, 고지혈, 뭐 당뇨, 뇌출혈, 뇌경색, 뭐 염좌, 골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암과 무관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뿐만 아니고 그 흥국화제도 무할증 암보험이기 때문에 암과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은 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한 건으로 보장이 부족하다면 한 건 더 가입이 가능하세요. 다건의 제한 없이 완화가 됐고요. 2대 질환 진단비가 허혈성 일단 연계 없이 보장이 가능해요. 건강하신가요? 가성비 좋은 1종으로 가입하세요. 20세 전으로는 5조 50만원, 20세 이후로 60세까지는 6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크게 보장이 되고요. 2종에서는 20세 전이면은 180, 2종 이상이면 100, 아니 20세 이후로 60세까지는 150이기 때문에 대장용종 제거하시면 정말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큰 변동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에서 8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손해보험은 7월달에 유병자보험 같은 이제 일반한 표준형 스마트 건강보험을 내놓았는데요. 그때 2주간 잠깐 정말 불티나게 팔리면서 지금 조용하긴 하는데 8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자, 8월달에 이슈사항이에요. 일단 325 간편 대비 15%에서 20% 저렴한 335 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중환증 보험 최고 수준의 아나필라시스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일단 뭐 타사도 똑같습니다. 뇌혈과 허혈성 유산 60세까지 2천만원, 65세까지는 1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이조와 어린이 보험은요,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이 20세까지는 5천만원, 농협이랑 똑같네요. 30세까지는 3천만원 똑같습니다. 상해 질병 종수수비가 30세까지 2천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하이패스 운전자보 어깨 누적을 보지 않는다. 자, 335 출시가 됐어요. 중화증 보험료 확인 필수. MG손해보험은 A사와 B사와 C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다. 자, 신담보가 탑재가 됐죠. 표적항암 방사선, 아나필라시스, 혈증용해 치료비, 요실금, 충수염, 통풍의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요. 중화증에서 경증질환 예외 조건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땡겨졌다. 자, 원더풀 착한 간편 건강보험 335 보험이에요. 양성자 세기 조절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한데 40세 기준으로는 41,000원, 40세 여성 기준은 47,000원, 50세 남성 기준으로는 55,000원,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는 5,4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2대 질환 보장과 생활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 모든 것도 보험료가 4만원, 3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 슬기로운 유병자 생활 가이드예요. 335는 3개월 이내 똑같고요. 3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6대 진단 모두 다 타사와 동일합니다. 325는 3개월이나 5년이나 비슷한데요. 5년은 암만 보는 거고 2년 이내는 입원 수술만 본다. 3일 초간편 보험은 3개월 이내와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보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자, 무할증 암보험은요. 일단은 무해지 10%, 3대 납입 면제가 됐고 그다음에 표준형으로 3대 납입 면제, 처음부터 올케어 보험, 이런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술, 담배 많은 남성과 폐경기를 겪는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2대 질병, 일단은 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뇌혈관 활성 진단비는 2,000만원, 뇌혈관 활성 수두비는 1,500만원, 뇌심 인공관절 수두비와 부정맥 심부전증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아이조 어린이 보험이에요. 일찍 챙길수록 매우 좋고요. 3% 이상 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상해 1호종 수두비 이제 2,00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아이조어 어린이 보험요. 여기 보시면 일반화 1억, 유사암 2,000, 내열가 5,000, 활성 5,000, 보험료가 99,000원, 여성은 85,000원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여기다가 내열가 활성 진단비를 넣고 여기다가 뭐 표정암 약물 치료비도 넣으면 일단 그전에는 4개 맞춰도 7만원, 여성은 46,000원, 여기다 나머지 13,000원, 15,000원만 탑재하면 찢어서 분리해서 혼합설계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스마트 건강보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후 모두에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이니까 옛날 원더키드 생각나네요. 그 만화 2020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늙었다고요? 꼰대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국내에 심장질환 뭐 여러가지가 지금 통계적으로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심장질환 관련 수술비도 탑재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 수술비 1,000만원, 심장질환 수술비 보험료가 40세 기준은 25,000원, 여성은 12,000원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하이패스는 운전자 보험은 뭐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니까 납입 면제 있고 MG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특히 어린이 보험은 워낙 유명한 도담도담 어린이 보험 있잖아요. 근데 롯데손해보험이 8월 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피곤하신 분들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설계사분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8월달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구독자님, 또 아니면은 우리 뭐 가입자분들 다시 한번 7월달에 잘 가입이 되셨겠지만 8월달에 상품 공부하셔가지고 7월달보다 더 좋은 애 그러면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8월달에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깨세요. 세수 한번 하세요. 자, 8월 일단은 상품의 내용은 뭐 깨알 같은 글씨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더 심플한 일단은 종합건강보험이에요. 일단은 뭐 스마일 종합건강보험인데요. 일단은 일반형 그 신규 특약 1종부터 8종까지 수수비, 그 다음에 뭐 상해 수두비 1종부터 8종 3,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아나필라시스가 300만원 뭐 타사와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1종부터 7종, 1종부터 8종까지 삼성화재도 1종부터 8종, 그리고 메리츠화재 1종부터 7종 이제 KB손해보험도 그렇고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왕절개치 요실금 자궁 외 임신까지 모두 다 1종에서 8종까지 보장이 된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흡입천자까지 된대요. 오로지 메리츠만 됐었는데 일단은 롯데손해보험도 수술코드로 인해서 흡입천자까지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메리츠화재랑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빈도 수술비도 문제없이 케어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부비동력 1종에 30만원, 대장용료 30만원,
일단은 뭐 농협손해보험보다는 반토막이지만 그래도 롯데손해보험 저렴하니까 백내장 1종에 30만원, 그다음에 편도염 1종에 30만원, 유방이 양성신세모 30만원, 티눈 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내 고객이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게 보장해드리는 롯데손해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도 심플하게 보장이 되고 고혈압 치료비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고혈압 매우 중요하죠. 당뇨보험은 AIG 손해보험에서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고혈압 치료비는 300만원 매우 괜찮아졌어요. 고혈압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급 사유는 뭐냐면 일단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요 직접적인 치료 약물 치료를 거의 180일 365일에서 거의 반 6개월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 복용은요 지급 횟수는 최초 1회예요. 예, 최소 1회. 그리고 면책 기간은 1년이다. 그 뜻은 뭐냐면 예전에도 이 고혈압 보험이 있었지만 가입하고 1년까지는 면책 기간이니까 무조건 1년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이후에 약 복용을 뭐 6개월치를 꾸준히 먹든 아니면은 뭐 한 달치 먹고 또 약간 띄엄띄엄 넣고 또 한 달치 먹고 이래도 다 같이 누적해 가지고 180일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롯데손해보험 운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아까 타사는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벌금 3천만 원 다른 데랑 똑같아요. 대물. 그냥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 선지급해 준다. 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큰 장점이 있다. 타사도 뭐 S사는 3천만 원 보장이 있지만 나머지는 한도가 낮다. 납입 면제도 있고요. 3만원짜리 19년치의 페이백도 되기 때문에 720만원을 다시 돌려준다. 최소 보험료는 5천원부터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 있다. 자, 자부상 일단은 14등급 시에 100만원까지 업계 누적은 140만원이래요. 이건 큰 장점이 있네요. 상해 수리비는 250만원, 5대 골절은 일단은 최대 300만원, 5대 골절 수리비는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업계 최고 해피카 VIP 플랜은 정말 14등급 시에 100만원이면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일단 해피카 플랜은 뭐냐면요. 자부상 14등급 시에 50만원 이하는 심사 기준이고요. 입원이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해도 아니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피카 그 VIP 플랜은 뭐냐면 자부상 50만원 이하 시에 심사 기준은 해피카와 똑같고요. 자부상 14등급 시에 60만원, 100만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보장이 틀려지고요. 재정 심사는 3년 이내 무사고 이게 큰 장점이 있네요. 일단은 그 전에 하나 손해보험도 100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꼬여놨어요. 내 차만 되고 다른 차는 안 되고요. 원래는 운전자 보험 내 차도 되고 다른 차도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 롯데 손해보험은 내 차든 다른 차든 보장이 되는 게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험은 일단 14등급 시에 그리고 내가 100% 과실이 상대방이 100% 가셔야 돼요. 근데 약간은 꼬여놨는데 롯데손해보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롯데손해보험만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담도담 어린이 보험이에요. 1종부터 8종 수술비 외에 신규 특약이 대거 탑재가 됐고요. 아나필락시스, 내성마비, 결핵 진단비, 뭐 양성 내성 결핵, 그다음 수족구 진단비, 특정 정신과, 그다음 다운 증후군, 산후 우울증, 태반전기, 여성 산소과 여성 상과 질환, 자궁 적출 수술비, 유산 진단비도 모두가 탑재가 됐다. 수술비 보장에 꼼꼼하게 채우자. 제가 말 빨리 한다고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11개 회사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하려면은 솔직히 말을 빨리 하고 팩트 있는 부분만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질병 수술비도 일단은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포함이 되고요. 1호종 질병 수술비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 네, 1종부터 8종은 수술 코드 매일 시간 똑같이 바뀌었다. 절제 절단은 그전에 안 됐지만 코드 번호만 있으면 흡입 첨자도 된다. 1년 이내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 매회 반복적으로 수술 회당 보장이 되고 지급 범위도 수술만 지급이 되고 급여 미급여가 됐지만 여기는 급여비 부분만 된다. 주요 질병은 재앙적 요식금 치액이 면책이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아, 이게 매일치 1월달 나온 거랑 똑같아졌습니다. 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암 진단금은 이제 3천만원, 20세까지는 5천만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무해지는 아니고요. 표준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무해지 보험이면 정말 대박인데 무해지가 아니고 표준형 보험에서 보험료가 비싸다. 하지만 8월 13일날 무해지 보험 10%가 없어지면 그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롯데손해보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저번 달도 내허유 특히 여성에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화된 시장인데요. 남성분은 솔직히 비싸요. 그런데 8월 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손해보험이에요.
60세까지 내어유 2천만원, 저번 달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부전매 실무정증도 똑같고요. 65세까지 내어유가 허용성 1천만원 되고, 유병자도 부전매 실무적증. 일단은 저번 달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하면은 서운하겠죠.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깨알 같은 글씨는 이제 저희 모바일로 보시면 머리 아프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열과 허혈성 유사함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하지만 여성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남성은 보험료가 비싸다. 자, 내어유 61세도 65세까지 1천만원, DB손해보험과 같이 더불어 일단은 KB손해보험도 내어유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질병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00만원, 이건 예전에 좀 있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다. 네, 안심하지 마세요. 허혈성 심장질환 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 공백이 있어요. 43.2%.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3개 코드였고요. 급성심근경색 3개였는데 이렇게 합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근데 심혈관 특정 질병은 부정맥 심부전증이 탑재가 돼서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심근벽지 2개가 더 들어가고요. 주요 심장, 이제 염증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 판막증도 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자, 심장질환 보장 공백, 업셀링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굿밸런스랑 한아름 다 넣을 수 있고요. 뭐 급성 심근경색, 심혈관, 그 다음에 뭐 심근병증, 주요 심장, 심장판막,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하단의 종합보험에서는요,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굿밸런스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대장용중 시에 최대 190만원,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큰 보장이 되는 게 농협손해보험이에요. 일단은 2조일 때 150만원, 성인 20세 이후로는 150만원, 20세 전에 180만원, 질병수습이 30만원이니까 20세 전에는 210만원, 20세 이후로는 180만원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180만원이기 때문에 위너! 자, 자궁근종도 250만원, 난소난종도 25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유방섬유선종도 250만원, 220만원, 백내장이 10만원 좀 작네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딴 데는 250만원인데 좀 높습니다. 그래서 35세는 보험료가 약간 좀 높은 편이네요. 보니까 수술비가. 네. 자, 8월 13일까지 일당백 플랜이에요. 일단은 중환자실 100만원, 요거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네. 중환자실 일당 100만원,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가 뭐 만원초에서 2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 근데 사람들이 잘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많이 밀고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보험료가 싸긴 한데 그렇게 호응이 없어가지고. 네, 위병자도 차별 없이 하나에서 심장 보장 프로젝트예요.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도 업셀링 가능하고요.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 1,000만원, 내허유가 60세까지는 2,000만원, 61세에서 65세까지는 1,000만원, 수술을 안 했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부정맥 심부전증이요. 내열과 허혈성 2,000만원 각각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가 2만원, 3만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되고, 비갱신형은 3만원에서 한 45세까지는 6만원에 남성이. 여성분들 보면 2만원에서 3만원 싸요. 근데 남성이 비싼 거죠. 자, 유병자도 떴다. 유병자가 대장용조 110만원 맞네요. 자궁용조 110만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100만원, 내혈관 수술비 2,22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1,220만원, 위용종 110만원, 유방 섬유선유 자궁내막증 60만원, 난소난종 100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무지개 수술비도 플랜도 있어요. 질병과 121대 수술비를 타는 게 보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자, 간병인 입원 일단 누적 걱정 없이 하나로 오세요. 일단 누적 풀이에요. 간병인 지원 입원비가 내고요. 현물형 간병인 파견도 있어요. 삼성화재처럼 1개월만 지나도 심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후 심사가 129종에 대해서 예외질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일당백 플랜, 중환자실, 대인 형사합의금, 실손보상 1억 5천, 운전자도 보장 필수니까 무사고 시 만기에 무사고 추가 보너스도 있고요. 운전자 신담보도 탑재가 되었어요. 자, 차돌이 이제는 에코 중환자실도 있고요. 골고루 상해 보장 모두가 있습니다. 내허유 3천 플랜도 있어요. 21세부터 30세까지 내허유 어린이 보험은 일반한 3천, 유사한 3천, 내열과 허혈성 3천, 모든 게 들어간 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그래서 한번 설계를 해서 30세까지 내어유 간입이 가능하면 이거 제가 한번 밀도록 할게요. 내어유 제가 한번 기억했다가 어른이 보험 가입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구과제예요.
흥국화재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전매 신부전증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수비가 좋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흥국화재가 8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전매 신부전증도 올 커버 뭐든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고약한 침묵의 살인자 젊은 층에서도 부전매 정말 많이들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전매 신부전증은 매우 중요하다. 자, 항암 신단보도 대거 탑재가 있고요. 어깨 최다예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토모테라피 치료, 항암 호르몬 약물,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항암 양성자 방선 여러 가지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5대 혈관 축상경화증 진단비와 4대 혈관 진단비도 탑재가 됐다. 자, 암보험의 명가 흥국에는 없는 게 없다.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네네. 일단은 흥국화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대 질환도 제대로 준비하자. 흥국화재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장이 가능하고 일단은 6월달은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일단은 가성비 뭐 가장 저렴하다는 거. 일단은 흥국화재는 저렴한 거 빼면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는데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생활질환도 꽉 잡아서 플랜 일단 여러 가지가 뭐 검사비용이나 눈이나 생활질환 혈관 간병비 이 모든 게 다 같이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완벽한 자녀보험 완성이에요.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152종에 대해서 경증질환에 대해서 이제 인수가 확대가 됐고요. 우리 아이 3대 진단비 흥국으로 어서 53, 네, 53 플랜이에요. 그래서 5만원에 53 플랜, 555 플랜이에요. 그래서 허혈성, 뇌혈관, 유산, 암진단구 5천, 유산만 2천, 그다음에 3만원짜리 53 플랜이에요. 허혈성, 뇌혈관, 암진단구 3천이고 유산 2천만원. 보험료가 뭐 4만원대, 5만원대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편이죠. 비갱신형으로요. 흥국화재 자녀보험. 일단 다 지금 깨알 같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단연적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네 가지 심플 유형이에요. 무해지 10%, 50% 표준형 유병자. 5% 다자녀 할인. 일단 세 자녀 할인 시에 5%, 두 자녀 시에는 1%. 저는 세 자녀니까 5% 할인을 받겠지만, 저는 아쉽게도 흥국화재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4, 5, 6. 6대 납입 면제. 암, 유산,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자, 그 여기 보시면 인수 한도도 되게 확대가 됐고요. 가성비도 워낙 저렴하고 무해지 30년 갱신도 나왔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병자도 신단보가 탑재가 됐다. 3대 질환 진통치 플랜이에요. 진단비, 통원비, 치료비도 엄청 좋아졌고요. 예전에는 7월달에는 51만원 플랜, 46만원 플랜. 물론 많이는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통원비가 있으면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흥국화재 무활증암이에요. 무활증, 그 다음에 병적이 있어도 무서류, 무감액, 감액기한도 없고 가입 즉시 100%고요. 서류 없이 가입이 되고 무활증이에요. 활증 없이 가입이 된다.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담보 탑재가 가능하고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자, 간병인 사용 일반상해 입원일당,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합의금 1억 3천만원 사망일체까지 이런거 타사도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입이 되신다. 자, 흥국화재 인기 만발 뭐 총정리인데요.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딴 데도 되니까 흥국화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으로 AIG 띠링띠링 손해보험입니다. 자, 손해보험의 장점은 이제 AIG의 장점은요. 특히 치아보험. 치아보험이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수비. 그리고 이거는 AIG 손해보험은 다 10년 갱신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두 다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일단은 당뇨보험. 당뇨보험이 어깨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라인업은 이렇게 쭉 되고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 딱 보시고요. 너무 깨알 같은 글씨라. 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88대 질병 수술비까지 탑재가 됐다. 자, 올인원 건강보험이에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젊은 사람들의 당뇨병 환자. 일단은 서구화된 식습관, 당뇨 환자가 정말 증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7명 중 1명이었는데 지금 4명 중 1명꼴이다. 건강이 5.7 미만, 전 당뇨자 5.7에서 6.5, 당뇨 환자는 6.5 이상입니다. 당화혈색소가. 그래도 일단은 AIG는 6.5일 때 500만원까지 되고 M사는 7.0 정말 힘들다. 가입금액도 적다. H사도 50만원 6.5 적다. D사도 200만원 적다. 오로지 AIG 손해보험만 500만원이고 6.5까지 된다. 자, 유병자도 당뇨 의증, 당뇨 진단 소견만 받아도
6.5 이상 당하셨으면은 당뇨보험이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되니까 당뇨 이런 거 가입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입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 자, 그 유병자 보험 3일 보험도 매우 좋아졌고요. 여기 수술비 보험도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죠. 저렴한 이유는 왜냐면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한 건 10년 갱신이니까. 그래서 싼 맛에 솔직히 많이 가입을 합니다. 자, 유병자도 간편하게 경증 이상 치매도 가입하자. 그래서 3개월 이내 의사소견,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 경증 질환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치아보험이 아직 축소가 안 됐지만 계속 축소가 된다는데 6월달부터 축소가 안 됐어요. 근데 9월달에 저희 지점장 얘기로는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자화자자 지그자자든지 자화자자 딴단다다 딴단다 딴다. 아,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지금 맛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ART 손해보험 보험료가 타사 대비 비싸요.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요. 하지만 제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치아보험하면 건강 이제 보험하면 치아보험인데 충전치료가 타사 대비 이제 인내 온내가 어깨에 30만원, 그 레진이 24만원이에요. 동종업계 엘사 같은 경우는 8만원밖에 안 되고 인내 온내인 뭐 30만원 비슷하긴 하고 크라운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고지사항은 똑같고요. 임플란트는 100만원, 치조으로 50만원 있어요. 그리고 올인원 안보험, 뭐 나머지는 거의 다 갱신형과 똑같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 시간에는 11개 보험사를 제가 통틀어서 간략하고 팩트 있는 부분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신상품은 나온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월 달이랑 그대로 가고요. 8월 달에는 드디어 엄청난 쓰나미가 몰고 옵니다. 8월 13일날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서 무해지 10%짜리가 판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실장들이랑 저 휴가 다 반납하고 8월 1일서부터 전쟁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8월 13일까지 무해지 보고 10%가 없어질 거고 50%랑 표준형, 기본형만 남으니까 보험료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3일날 무해지 보고 없어지기 전에 얼른 연락 주시고 좋은 시기 이때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남을 때 10%, 50%, 100% 표준형 보험료 차이, 그리고 왜 금융당국에서 금융감독에서 10%를 왜 없애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막말로 그냥 무조건 설계사들은 10%가 안 좋다, 아니 좋다, 10%만 무조건 가입해라, 10% 없어지면 안 된다, 지금 특파 절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금융감독원에서 그리고 왜 10%가 없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몰라요.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상품 구성에 대해서 10%라 50%라 지금 기본형 표준형에 대해서 장점도 있으면 단점이 있을 거니까 세 가지 회사 상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시간 이상 넘게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많은 구독자님, 시청자분들이 이제 볼 거라는 생각하에 저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